민노총 세력들의 다 손에 장악이 있습니다. 민노총! 결국 그 위에는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만만하게 보고서 말하는 윤석열이가 반드시 우리 편이다. 윤석열이를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윤석열이를 얘기하면은 권영세의 북한 방송 개방을 비판하면은 윤석열은 아니고 권영세만 잘못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영세, 윤석열의 바로 장관입니다. 그런데 권영세가 북한 방송 개방하고 윤석열은 북한 방송 개방 안 합니까? 지금 이 땅에, 이 세종대로상에 현재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세력은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교보빌딩 앞에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동욱 회장, 경기도 의사협 회장 이동욱 회장, 정말 진정성 있게 나라를 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는 뭐냐? 철저하게 여기를 태극기를 분열하는 목적으로 집회하는 특정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차고넘칩니다. 두 번째, 정당에 포장을 하고 정당으로 포장하고 태극기를 계속 분열시켜온 세력, 중국 공산당 세력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휴두칩니다. 이제 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평양행 특급열차를 타고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장 세력들, 정말 카멜론처럼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 목마가 누군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 대응은 뭐냐? 진실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이 대한문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다 분열시켰어요. 왜 분열시켰습니까? 누가 분열시켰습니까? 그건 바로 국가 반란 탄핵 세력들, 남부당 세력들이 분열시킨 겁니다. 계속 모함,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한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쳐야 됩니다. 탄핵무예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4.15 부정선거를 외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흰공신을 신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5.18 문제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피아를 구분할지 모르면 결국 다 죽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그 기준은, 첫 번째 사기탄핵에 동의하느냐,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느냐, 현재 선관위의 모든 행위들, 저들은 정말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선관위는 해체시켜야 됩니다. 근데 선거가 부정선거인데 그 이에 그 모든 것들에 무슨 핸들 부총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거는 자정기능입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자정기능인데 자정기능이 망가진 이 선거, 여러분들 저희들의 노력에 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이번에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더 두고 봐야겠죠. 또 한 가지는 선관위가
당대표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수개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힘당, 민주당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